안녕하세요. 여기는 경주시 터미널 맞은편 다리를 건너서 충료 쪽으로 다리를 건너서 우측으로 김유신 장군 묘 있는 쪽으로 가다가 우측 고수부지로 내려온 곳입니다. 여기는 며칠 전에 유채 꽃밭을 군락을 실을 부려서 지금 제법 수북하게 자랐습니다. 오늘 맨발걷기의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맨발걷기는 차단된 유익균과의 만남입니다.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인체에는 수많은 미생물들과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세포수와 거의 맞먹는 숫자의 미생물이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장에도 많이 살고 있고요. 뭐몸 구석구석에 그리고 피부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우리 인체에 유익한 균인데요.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익균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우리 몸이 아토피나 자가 면역 질환이나 여러 가지 감기나 면역력의 부족으로 오는 질환들을 예방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 무게가 약 미생물의 총합 무게가 200g이나 된다니까 굉장한 무게죠. 우유보다 한 반통 정도 되는 무게의 미생물이 우리 몸에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하니까 가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 흙과 접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미생물의 다양성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미리 균에 대해서 사오는 힘을 기르는 것이잖아요. 저항성을 기르는 것인데 너무 보호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쉽게 감기에 걸리고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의 다양성과 유익균의 다양성과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맨발걷기는 참 중요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 의지가 있는 분들과 절망이 가득한 분들의 치료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없으면 자포자기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서 그에 따라서 또 소화도 안 되고 몸도 더 좋아지지 않고 통증도 더 심해지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왜 받느냐는 하면 이 맨발 걷기 하면 우리 몸에 가장 민감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발입니다. 발바닥에는 작은 알갱이 하나만 양말 속에 들어있어도 바로 느끼잖아요. 아야 하면서, 그리고 불편해서 길을 가다가도 양말을 벗고 빼내거든요. 그처럼 인체의 축소판이라 할수 있는데 발바닥에는 감각 수용체가 굉장히 발달해서 뇌로 그것이 바로 전달되는 속도가 한 200배 다른 부위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발바닥에 작은 알갱이들이 자극을 주면서 뇌에 내가 살아있다. 아,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 느낌을 그대로 복사해서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려는 의지가 생겨나고 또이 자극을 하면 뇌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집니다. 무기력하던 일상에서 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 절망감에서
살아있다는 자극을 뇌에 계속 주면서 살려는 희망의 끈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간호하시는 보호자들과 또 의사나 간호사들이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분들 마음에 희망을 또 소망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의지를 불어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맨발걷기를 하면 발바닥에 수없이 많은 자극들이 전해지면서 그것이 뇌로 바로 전달이 되어서 행복감을 주고 살아있다는 확실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은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혈관 덩어리입니다. 수없이 많은 혈관들이 뭉쳐있는 곳이 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작은 알갱이들이 모세혈관을 눌렀다가 다시 폈다가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모세혈관들이 펌핑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혈류량도 굉장히 증가되면서 피로가 풀리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몸속 노폐물들을 실어다가 다시 정화하는 기능도 그만큼 두배 이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맨발로 그러면 모세혈관이 자극을 받아서 또 심지어는 수족냉증이나 혈류가 좋지 않아서 흐르는 또 말단, 말초신경장애나 이런 것들에 호전되는 효과가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맨발걷기는 암 환자에게도 물론 좋지만 일반인들도 지금은 생활 속에 그리고 직장 가운데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무기력하거나 또 소망이 없이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청소년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는 청소년들이 꽤 많거든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마치 고래가 힘이 없어서 스스로 숨을 쉬러 수면 위로 오르지 못할 때 옆에 동료들과 또 가족들이 밀어서 고래가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그런 시스템이 참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맨발걷기의 가장 중요한 좀 생소하지만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초 혈관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두 번째는 유익균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체는 세포수와 거의 맞먹는 숫자의 세균이,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약 200g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유익균들이 우리 몸에 온갖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사실은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흙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박테리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히 해변이나 진흙, 개펄, 그리고 황토 이런 데 박테리아나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좋게 하려면 슈퍼어승이라고 부르는 바닷가 맨발걷기, 또 수분과 또 모래와 또 자갈과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또 무릎까지 물이 차면서 얼싱의 효과도 좋아질 뿐 아니라 개펄 속에 수없이 존재하는 미생물의 다양성과 만나서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효과로는 미생물의 다양성을 만나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 환자를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암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복하려는 의지, 살려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꺼질 때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폐기하기 무효라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걷기를 하면 아주 적은 면적에 자잘한 알갱이들이 발바닥에 자극이 되면서 그 뇌에 내가 살아있다 하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얼굴에 묻거나 한 방울만 턱 묻어도 비 오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때는 새가 오줌을 누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주 작은 자극에도 우리 몸에는 작은 면적에 작은 자극이 오면 바로 느끼는 것이 우리 인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가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맨발걷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마무리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또한 번에서 세번 사이 이렇게 시간과 환경이 허락되는 대로 꼭 개풀이나 모래사장이나 황토가 아니더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한 평의 땅이 있어도, 또 그곳에서 제자리 걸음만 걸어도 또 어싱의 효과와 지압 효과와 아래 말씀드린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가능하면 아주 경치 좋은 오늘과 같은 유채꽃밭 이런 곳에 가셔서 눈도 시원하고 공기도 시원하고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아주 맑은 소리들이 나는 이런 곳을 찾으셔서 맨발 산책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많은 환우분들 힘내시고요. 또 환자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많기 때문에 아주 따스한 날, 안전한 땅에서, 상처가 나지 않는 곳에서 그냥 벤치에 앉아 있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자각을 하고 즐거움과 행복의 희망의 끈을 다시 붙잡고, 그리고 모세혈관을 자극하고 혈류의 촉진을 돕고, 그리고 다양한 미생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다중효과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주 서천 강변 유채꽃 군락, 이제 한 1, 2주만 있으면 활짝 이렇게 대궁이가 자라서 노란 유채꽃이 일렁일 것 같은데요. 전국에서 여행하시는 분들 경주 서천 강변 유채꽃밭 사진 포토 찍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